이후에서 잡히시기 이전에 일어났던 직전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잡히시는 장면, 죽으시는 장면, 부활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1절부터 5절인데요. 여기 보면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하신 적이 오랜 시간이 안 걸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지금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어머니에 모였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이 장로들은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교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 그때 당시 유대교가 전 백성들을 전체를 주장하는 주축을 이루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서로 지금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한쪽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잡히시기 위해서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모여서 또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항상 양면을 봐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역사의 양면성이라 그럽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항상 양면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문제의 양면이 다 있다니까요. 한 면만 보고 아 큰일 났다 그러면 안 돼요. 이쪽 면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한 면만 봅니다. 한 면, 이렇게 한 면만 보고 아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건 이쪽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이쪽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역시 이런 일들도 하나님의 역사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이쪽만 보고 큰일 났다고 말하지 말고 이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룰 것이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합력. 합력이란 말은 뭐예요? 이쪽과 이쪽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쪽과 이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양면을 다 봐야 되고 사람을 볼 때도 양면을 다 봐야 돼요. 단점만 보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에게 남들이 갖지 않는 장점도 굉장히 많아요. 또 장점만 봐도 안 돼요. 그 사람에게는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일들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항상 영적인 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보면 이쪽만 보면 우리가 육의 사람에 빠지기 쉬워요. 항상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된다. 아멘. 지금 한 면에서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원의 역사를 지금 그 순서대로 착착착착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악인들이 모여가지고 악을 도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악을 도모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넓게 봐야 돼요. 넓게. 넓게. 넓은 안목으로 봐야지 너무 좁은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기쁠 때는 너무 기뻐했다가 또 슬플 때는 또 절망하고, 이것은 역사의 한 면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의 눈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좀 이렇게 넓어져야 돼. 두 번째 주제, 거기 보면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우리 조금 아까 345장 찬송 드렸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찬송가는 다 성경을 근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마리아,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줄곱시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거기 줄거놓으세요. 여인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10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거기 줄곱시다 괴롭게 하느냐.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을 왜 괴롭히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2절 끝에 보면 내 장사를 위하여 한 것이다 그랬어요. 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마지막 유월절을 드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꼈어요. 그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허리병 이렇게 됐는데 이게 밀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딱 한 번 쓰는 거예요. 이 향유는 뚜껑을 깨버리면 그때부터 못 써요. 딱 한 번 쓰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네. 그래서 여인들이 이 향유를 평생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의 간직한 옥합을 그냥 과감하게 깬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은 거예요. 자기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아, 내 장사를 준비했구나. 이 여인은 영적인 여자구나. 유대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그 고난을 예상도 못하고 있었고 제자들조차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여인은 내 장사를 준비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도 때가 있어요. 거기 써놓으세요. 헌신도 때가 있다. 아무리 귀한 헌신을 해도 때를 놓쳐버리면 그건 값이 없습니다. 그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헌신을 해야 돼요. 꼭 필요한 때, 그 때를 놓쳐버리면요. 다른 때, 예를 들어서 옥합을 뭐 언제든지 깰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깬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값진 헌신이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요. 언제든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할 때 드려야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나 물질을 드리는 것이나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적절한 때, 꼭 필요한 때 우리 자신을 드렸을 때 그것이 값진 헌신이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늘 기도해야 돼요. 아, 지금이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칠 때인가. 어떤 분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목숨을 바칠 만큼 소중한 일을 발견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내 인생 가운데 내 목숨을 다 투자해도 내 목숨을 다 바쳐도 내 몸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 소중한 일을 우리는 발견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네, 그때를 발견한 것이 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자, 이 사람은 마리아는 그렇게 소중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째서 제자들이 이걸 보고 분하냐. 왜 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분노를 다른 성경에 보니까 분개했다. 분개. 분개했다고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했냐. 이 제자가 누구냐면 조금 이따 찾아보겠는데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가 그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보시고 참 잘했다고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들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잘못하면 우리는 정말 헌신된, 마리아가 평생에 예수님에게 최고의 헌신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허비해? 그러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소중한 것을, 아니 참 기가 막히게, 저는 생각이, 이 제자들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게, 아니 여기까지 예수님을 3년이 넘도록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움을 받고 자칭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의 스승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는 걸 보고 분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걸 보고 분개, 그걸 허비라고 말해요. 허비라고. 왜 그거를, 아니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드린 거를 허비라고 봐요. 그러니 이 제자들의 마음밭이 얼마나 돌짝밭이에요.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방해꾼을, 방해꾼.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무슨 눈이 필요하냐면,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아, 저분이 지금 영적인 사역을 하고 있구나. 참 훌륭하다. 예. 칭찬해주고 세워줄지언정,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됩니다. 왜 그걸 허비합니까?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분노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칭찬을 안 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보면요, 작은 것도 칭찬을 크게 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때도, 아유, 참 멋있다고, 훌륭하다고, 응원한다고, 막 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거를 하세요? 왜 그렇게 말하세요? 이런 분들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용기 주고, 응원해주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우리의 마음이 돌짝같이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돼요. 뭐 볼까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 요한복음 12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거기 보세요.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2절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둘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뭐라고요? 도적이라. 마음밭이 틀린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밭은 도적의 마음밭이에요. 도적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언뜻 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죠. 그렇죠? 아니 그거 팔아가지고 300단위라는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지. 근데 그것은 꾸며진 것이, 포장된 것이지 사실은 가룟 유다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가룟 유다는 도적이에요. 마음밭이 돌짝밭이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세요. 또 그는 도적이라 돈궤를 맞고 거기 놓는 것을 훔쳐갑니다. 참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계속 강조한 것이 정신 차리자, 그런 말을 여러 번 드렸어요. 이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영적인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방해꾼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왜 합니까? 그거 팔아서 선교하죠. 얼른 보기에는 그게 선교란 말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경건해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거룩한 일은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은혜가 떨어지면요, 거룩한 사역을 하는 사람의 방해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에 한번 예수님께 자기의 옥합을 깨워드려서 인생 최고의 헌신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생 최고의 헌신을 하는 사람의 방해꾼이 돼가지고 분노하면서 그런 일을 왜 하느냐. 그래,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사순절에 그런 생각을 좀 해. 나는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인가? 응원해줘야 돼요. 응원해줘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밭이 돌짝밭이 되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이 거룩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소중한 일로 생각하고 응원하고 칭찬하고 높여주고 세워주는가? 아니면 그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은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그 아름다운 헌신이 아름답게 보여야지. 그것이 분노하면서 왜 이거를 허비하냐고 말을 하면 되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방해꾼 역할을 하지 맙시다.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세워줘요. 자꾸 응원해 주세요. 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잖아요. 칭찬해 주세요. 자꾸 칭찬해 주고 응원해 주고 도와주고 용기를 주면 그 사람들은 용기 백배에서 하나님을 잘할 수 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 가룟 유다입니다. 14절,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거기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렇게 써놓으시고요. 이제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봅니다. 그렇게 써놓으시고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때 가룟 유다가 이 중요한 시점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아, 가룟 유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조금 아까 그거 읽었죠? 가룟 유다 읽은 부분하고 또 한 군데 보면, 그때 누가복음으로 다시 갑니다. 누가복음 22장으로. 아까 그것은 여인에 대한 얘기였고요.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면 그때의 대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가룟 유다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말을 했느냐.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6절까지 읽습니다. 22장 3절부터 6절.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네, 거기 출국시다. 마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한 것도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틀림없이.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한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 없을 때에 넘겨를 뭘 찾대요? 기회를 찾다.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니까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12명을 아무나 부르셨겠어요? 그때 가룟 유다만 있었겠어요? 베드로만 있었겠어요? 사람이 얼마든지 많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목적이 있으셔서 12명을 뽑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일할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제자의 권세, 예수님의 종의 권세, 사도의 권세를 주셨다고요. 이게 특권입니다. 특권. 네? 이런 특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특권을 받았던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가서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마귀의 제자가 되고 만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관리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마귀의 도구,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거룩한 사역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될 수 있어요. 방해꾼. 방해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분이라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이 아깝습니다. 사실은 1분도 아까워요. 1분이 짧아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그 일을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인생이 짧은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방해꾼 역할을 하고, 우리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가 사단의 사주를 받고, 그래서는 되겠냐 이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처음부터는 안 그랬을 거라고요. 마지막에 가서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우리가요, 우리 자신의 영성 관리 안 하면 아무도 장담 못 해요. 목사님 저도요, 제 영성 관리 안 하면 마귀 들어와요. 마귀 들어와서 마귀 노릇한다니까요.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영성 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목사라고, 목사도 목사 나름이에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나의 직분이 나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전도자라고 해서 믿음 좋으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성관리를 각자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이나 저나 영성관리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마귀 밭이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가지고 마귀에 뭐가 돼요? 마귀에게 휘둘리면서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죠. 분명히 그랬잖아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한시라도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네? 하루라도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루라도 우리가 말씀 묵상 안 하면요, 언제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응? 그렇다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에 꼭 생각해야 돼. 나는 마리아처럼 이렇게 내 인생의 최고의 헌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가룟 유다처럼 마귀의 사주를 받고, 사단의 사주를 받고, 다른 사람들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꾼이나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런 악한 사람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영성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래요. 영성이 고갈되면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갖고 아주 휘저어요. 마귀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죠. 자기가 지금 마귀에게 휘둘린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니까요. 영성이 고갈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오늘 다섯 번째 날, 특별히 오늘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 또 한 면에서는 지도자를 자청하는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장로들이 예수님을 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봤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양면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헌신을 하고 예수님께 인정받고 길이 기록될 기념비적인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칭찬하고 응원해주고 도와줬어야 할 제자들은 오히려 분개하면서 어찌하여 그것을 허비하느냐고 말했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것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한 것을 거룩하다고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눈,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마귀가 들어간 이후부터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기회를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자신의 영성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마귀의 사주를 받고 마귀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 자신 늘 깨어있게 하시고 정신 차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평생에 성육의 도구가 될지언정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불행하게 방해꾼이 되는 마귀의 도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정란 권사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헌물로 헌금으로 표하여 드렸습니다. 여종의 그 중심을 받으시고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